오. 이리 깨질 것 같아. 장난 아니야, 얘들아. 창문 여기서 어떻게 열어? 막, 창문이 여기 지금. 창문이 흔들리는데, 와. 별거 없다고? 아닌데? 살짝 열어봐. 불 한번 꺼볼게, 내가. 지금 약간 역광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헤이 구글, 거실 조명 꺼. 아예 빛이 없어야겠구나. 와, 저 흔들린 나무를 보여줘야 되는데, 잠깐 있어봐봐. 안내 방송 뜨고 난리 났었다니까, 방금. 지금 저 나무 흔들리는 거 보여? 위에서 보면은, 아니, 잠깐만, 이거 방송 켜니까 이 새끼들 별로 안 흔들리네, 크게. 아까 나무가 막 땅바닥을 치더라니까, 진짜로. 내가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차가 지금 단한 대도 안 다녀. 랄브야. 들어가도 돼? 네. 버퍼링. 어, 씨발. 버퍼링. 이거 저그 잡아놨어? 와이파이 안 켜져 있습니다. 와이파이 꺼놨지? 근데 여기서 왜 버퍼링이 생겨? 여기 LTE 안 터져? 잘안 터진 것 같아요, 여기. 얘들이 산책 방송을 하는데? 나갔다 오시죠. 나갈래? 버퍼 없어요? 아, 나 아까 롤하다가 방종돼가지고, 씨발. 전기한테 미안하더라고. 걸어서 나가야 돼, 나갈 거. 우와. 야, 손, 창문에다 손 대봐봐. 오, 오, 흔들린다, 창문. 대박. 창문 지금 흔들리나? 깨질 것 같아, 나 이게, 왠지. 손 대봐, 이렇게. 형 쪽으로 와서. 방금 느꼈어요, 흔들리는 거. 이게, 아까 내가 방, 오, 지금. 일로 와봐. 여기서 해보라니까. 가운데다 흔들려, 대야지. 흔들려. 와, 차한대 다닌다. 단한 대? 아니요, 저쪽에 돈좀 많아요. 야, 신문지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깨지면 이거 진짜, 와, 레전드인데? 얘들아, 지금 차가 딱한대 다녀, 지금. 저기 있는 저 차. 저기 차 왼쪽 차 되게 많은데요. 어? 저쪽은 차잘 다니네? 뭐야, 씨발. 태풍 우리만 호들갑 떠는 건가? 호들갑이에요, 근데. 어, 아까 장난 아니던데? 진짜 태풍 아니래요. 아, 진짜 태풍은 더 대박이야? 네, 저는 매미의 산 증인이기 때문에 집안에 요만한 돌이 들어왔다니까. 어? 집안에 요만한 돌이 들어왔다니까요, 진짜로. 매미 때. 에이, 또 호들갑 존나 떠네. 진짜로. 아, 또 과장하는 거좀 그만 좀 해. 아니, 아스팔트 땅에
무슨 네 말, 네 말 들어본 거제는 진짜 무슨 판타지야, 판타지. 아, 진짜 그랬다니까. 단지의 제왕이요. 2002년 때. 2004년인가 2002년인가. 어떻게 그렇게 큰 돌이 들어와 집으로. 아, 진짜로. 2만원 돌이 들어와가지고 진짜로. 아, 진짜라니까요, 매미 때. 진짜? 진짜로. 형 매미 때 어땠는 줄 알아? 어땠는데? 형 찍어봐봐. 진짜 형 매미 때는 이만한 우박이 떨어졌어. 아니 뭐 태풍호대 우박이 왜 떨어져요? 그랬다니까. 큰거 없나? 큰거 없나? 너무 쟤. 너무 쟤. 진짜예요 이거. 어 그래? 아 죄송 죄송. 아스팔트 땅 다 갈라지고 그거 복원되는데 6개월 넘게 걸렸어요.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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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어? 얘들아 이거 어떡해? 얘들아! 으아! 밥이 정말 무서운 놈이구나. 에이 구글 거실 조명 켜. 아름이? 아름이 집에 있는데 아까 방종하고 나서 연락이 안 되더라고? 전화했는데? 카톡은 왔어. 방송 잘했어? 이렇게 왔는데. 하... 밥이고 뭐고 밥이나 먹자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랄보야! 예? 형 닭가슴살 좀 줘라. 식당 가자, 식당. 배달시키는 건 진짜 그거는 아니지. 배달시키는 거는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얘들아. 아, 나 아까 컴퓨터가 꺼지고 나니까 존나 현타오네. 아까 방송하다가 고쳤어. 일단 윈도우 업데이트 다시 한번 하고 그러니까 윈도우가 얼어버리고 마우스만 움직이는 거야. 그게 버그인데 일단은 고쳤어. 근데 나중에 또 그럼 진짜 멘붕이긴 하지. 간초 먹고 싶어? 내 대가리 보니까. 아 장난 아니긴 하다 태풍이. 와 진짜 이러고 있는데 창문 깨지면 진짜 레전드 아니냐 얘들아? 저 창문이 덜컹덜컹덜컹 거려. 가운데가 훅 하면서. 너무 무쩌워. 창문 깨지면 레전드긴 하지. 무쩌워. 렌즈는 닦아달라고? 알았어. 렌즈에 기름이 끼었나. 자, 대. 우리가 남은 시간 내에 에어컨 좀 온도 좀 낮춰 줄게. 에어컨이 안 세지?
뭐라고? 남순이 뭐? 남순이 다시 보러 갈게, 이만. 잘 가, 씨벌 새끼야. 잘 가라, 개새끼야. 재수없어. 형, 방송 열심히 해. 남순이 다시 보러 갈게. 쓰고, 형, 잘 가. 이것도 왜안 되냐? 다시 보기 걸 보러 간대. 야, 이거 채팅창이 조절이 안 되네, 랄보야. 예. 이거 버그지? 어플 버그. 뭔 조절이요? 채팅창 안 내려가. 이게 지금 채팅 두 줄밖에 안 떠. 맞잖아. 한번 튕. 대쭈? 대쭈? 야, 어제 영화 나왔더라, 얘들아. 반도? 반도 재밌냐, 얘들아? 반도 떴던데? 반도 존망이야? 진짜? 재미 더럽게 없겠네. 야, 윈도우래. 야, 네이버 맛 갔는데? 오케이, 좋아. 네이버는 또 이래. 자연재난? 오, 씨발! 오! 창문 흔드는 거 보여? 형이 생각하시는 정도로 쉽게 깨지지 않나요? 오! 보여? 우와! 한 번만 좀 넣자님이 별풍선 잠깐만, 10개를 기다려. 선물했습니다. 등신아 의자 갖다 던져도 안 깨져. 의자 갖다 던져도 안 깨진다고? 아, 아, 예. 정말? 정말? 형, 먹방 채상 좀 줘봐봐. 자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또 처먹냐? 닭가슴살이요. 스리라차 소스. 코랄 모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얼굴은 쓰레기차. 물 쓰레기차는 0칼로리예요. 풀 영상 올린나? 어? 녹화 중이라 작업을 못해요. 왜? 소리가 들어가니까요. 아 지금 이거? 네. 이걸 왜 녹화해? 슈팅 촬영 다시 해서. 아니 이거는 풀 영 이거는 올릴까? 유튜브 가기 여기서 뭐가 나와?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냥 킨 거야. 이게 유튜브 각이야? 이 새끼들 대충하네. 뭐든 다 때려 올려야지. 대충하다는 열심히 하는 거죠. 다른 거 올릴 거 많으니까 이거 하지 마. 닭가슴살은 노브랜드께 맛있어요. 노브랜드께 맛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데 얘들아. 잠이 안 와. 산책은 싫어. 비 맞잖아. 러멘사리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머리미니까 보기 너무 편하다. 그래서 앞으로 6mm 삭발하고 다닐라고요. 네. 조금 질릴 것 같으면 그때 강호동 머리 하려고요. 옆에 존나 짧게 밀고 약간 해병대 스타일. 스리라차 소스예요. 형님 의병제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 의병제대 했습니다. 일병제대 했고요. 제가 군번이 제가 09년도에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11년 전에 군대를 갔다 왔죠. 예. 허리가 다쳐서 나왔습니다. 지금 완치됐습니다. 나 24살에 갔어. 군대 계속 미루다가. 지금은 허리 다쳐도 안 내보내준다고? 진짜? 코튼 10대 몇 개인가요? 여자분이면 사양할게요. 여자친구 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서위 돼서. 예. 만약에 제 여자친구 없으면은 그때는 10대 해드릴게요. 네. 알겠죠? 미안해요.
설병남이야. 아, 내일 합방을 내일 합방 짰는데 게스트 번호를 몰라가지고 지금 한 명만 나와주면 딱인데. 내가 잤어. 최군의 전화 왔었네. 최군이 전화함? 아, 자고 있었어? 아, 쏘리 쏘리. 저기 내일 방송은 다 짜놨는데 이게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연락만 되면은 나와준다거나 하면은 바로 맥다이버 A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4년 정도 일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권고사 집당했어. 주변 친구들도 해고당함. 이제 백수다. 우 백수야? 힘내. 나보고 웃으라고. 아니, 나보고 웃으라고. 안느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먹는 척하고 뭐 먹을 거예요? 뭐라고 형님? 이거 먹는 척하고 뭐 먹을 거예요? 먹는 척 하는 거 아닌데요? 닭가슴살 먹고 와. 저안 먹는 안 먹는데요? 왜 그러세요? 봉준이 아니야. 솔직히 보라가 분내, 토크, 분내, 토크, 오, 씨, 창문 존나 안 들린다. 술 이거 세 개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술을 곁들이거나 안 곁들이거나 그 차이고, 또 이제 분내 먹방 말 아니 분내 토크 말고는 보라는 할 게 없다고 봐. 그냥 항상 토크할 때는 더 잘 터졌고, 뭔가 시도하려고 막 짜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은 망하는 거야. 아, 염디오스타 그거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일단 다 이게 되니까. 알라시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머리 하나 밀었다고 왜 이렇게 귀여워 보이냐. 근데 보성이가 많이 까이나요 지금? 비둘기 노래는 9월 초에 나오지 않을까요?
민망해 접수했어? 오오 최군이 여쭤봤대. 섭외가 빠갈이 나면은 내일은 또 솔방 지겨운 솔방 해야 될지도 몰라요. 오늘 저녁 방송. 아직 카톡 안 읽었대? 솔방 되면 성재천 나가자고. 아, 난 합방하고 싶은데. 합방을 해야 내가 살 것 같은데. 얘들아. 응? 합방을 해야 내가 살 것 같아. 응. 요즘 같으면 맞지. 맞아. 토오오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아 사랑해 뽀뽀해줘. 랄브야 이거 좀 갖다줘. 어? 형 삼성 G7 괜찮음? 괜찮지. 삼성 건데 모니터는 삼성 아이가. 갖다 하나 달라고 이거. 맞춰달라고요? 오 조심해. 토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토끼님 감사합니다. 형아 사랑해 고맙습니다. 뽀뽀해줘. 감사합니다. 아, 이제 밥도 먹었겠다. 배부르구만. 아주 배부르구만. 쌈배 한 대 피자, 얘들아. 쌈배 한 대 싹. 피자잉. 씻고 걸고 필게, 어. 불 한 붙이 봐라. 불 한 붙이주라. 불 뭔지 알지? 119개 불 한 붙이주 봐라. 어. 불 좀 줘. 불 없어? 어 잠깐만 왜 이래. 어 이거 왜 이래. 어 됐다 됐다. 토오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불 좀 주라 마. 그래 나 광우식 운영할게. 불 한 줘봐라. 불 한 줄 사람 없어요? 없어요? 한 번만 주세요. GT63S님이 아 형님 감사합니다. GT 형님 와 형님 왜 여기 이렇게 노출한 곳에 계세요 형님. 볼 거 없으시군요. 심심하시군요. 왜 형님 감성이 전가요? 아 형님 하, 진짜 요즘 형님의 그 위세가 정말 하,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큰손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GT 형님 대박이지. 클라스 진짜 얘들아. 좀 불편해하는 BJ가 1도 없어. 진짜 멋있는 형님이야. 오케이. 식구를 싸. 형님 감사합니다. 한 대 피겠습니다, 형님. 맛있네. 감사합니다. 실내에서 원래 담배를 안 피는데 거실이라서 여기가 넓어서 연기 이렇게 막 담배 냄새 많이 안 나요. 금방 잘 빠져요. 나이 작은 광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나작광우가 10개. 썸네일 살벌하네. 하이구야, 하이구야. 아, 잠 하나 뒤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철권 아니 컴퓨터 갑자기 꺼져버려가지고 오늘 급방종이었어. 컴퓨터 고친다고 고치긴 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다. 저는 두상이 앞두상이 괜찮아 보이네. 동글동글해서 잠깐만요 형님들. 아 됐다. 뭐 먹어? 닭가슴살이요. 너도? 네. 왜 먹어? 왜 먹어요? 다른 거 먹을 거 먹어. 어? 한껏 뺏어 먹지 말고. 아, 니 닭가슴살이야? 견제. 아이고야, 아이고야. 좋아요. 누구 유튜브 들어갈까요? 연보 유튜브, 연보성.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야? 아, 예. 먹성이 한번 볼까요? 보송이도 약간 머리가 반곱슬이네. 오, 소룡이 유튜브가 소룡이 유튜브가 뜨네. 이소룡 유튜브. 철구 방송 캐리했습니다. 그저 갓소룡. 소룡이도 이제 비글즈 저거 하고 나서 좀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오나 보다. 어, 소룡이 잘해. 마이너즈 출신이라 잘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씻고 풀게요 형님들. 아, 씻고 풀고
소룡이 욕할 때 빼곤 안 웃기다고? 욕할 때라도 웃기는 게 좋아. 근데 좀 상처받기도 했어. 코트 버려라. 소룡이 넣어라. 코트 청소시켜라. 그런 말이 조금 상처가 되긴 했습니다. 머리가 좀 빨리 자라긴 하네요, 제가. 예. 금방 머리가 자라요, 빨리. 예. 탈모약을 바르고 있어요. 탈모약, 이게 미녹시딜이라는 건데, 머리 빠지시는 남성분들은 미녹시딜을 사요. 사가지고 물파스 통을 하나 사셔가지고 거기다 미녹시딜을 이렇게 담아요. 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대가리, 그 원래 나오는 미녹시딜은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머리에다가 향수처럼 칙칙칙칙 뿌리는 건데, 그 뿌리는 거는 뭔가 양 조절도 안 되고 한 방울이 막 이렇게 머리에서 흘러요. 그럼 기분이 되게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물파스 통에 되게 탈모겔에서 제가 봤어요. 탈모겔에서 미녹시딜 활용법 해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이거 딱 뚜껑 따갖고 여기서 대가리 톡톡톡톡톡톡 쳐주면 됩니다. 네. 아, 먹진 않죠. 탈모랑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고? 아니야, 머리가 길면은 여기가 좀 많이 털려갖고 제가 소갈머리가 약간 지단 대가리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네, 안 좋습니다. 효과? 효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잘 안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탈모는 머리가 이렇게 나는 것보다는, 탈모는 내가 봤을 때 머리가 빠지는 걸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보카도? 아보다트겠지. 아보다트겠지. 와, 가짜사나이 2는 여자도 지원을 했네. 수영선수 정유인 씨가 가짜 사나이 지원. 태풍 생중계 보라고. 태풍이 말이죠, 지금. 아, 지금 태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태풍이 지금 너무 심해요. 바비가 이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남동 쪽 백령도 쪽에서 약 110km 부근 해상에서 지금 북북동쪽으로, 예, 진행 속도는 현재 38km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오고 있다고 하는데 한반도 쪽에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미칠 것 같습니다. 모든 주민 시민분들은 이 집에 창문에다가 신문지를 이렇게 덕지덕지 좀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네,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집안 물품들이 부서지지 뽀개지지 않도록. 그리고 농민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분들은 이 저 비닐하우스에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 태풍 심합니다.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막 흔들려고 나무가 땅바닥에 막 닿을 정도로 엄청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네. 시원하고 따뜻해 보이는 대리석 벽 옆에 생기니까 존나 꼴보기 싫다고. 제가 뭐 강남 살진 않잖아요. 예. 강남 살진 않잖아요. 자, 담배도 피고 닭가슴살도 좀 먹었으니까 이제 좀 이빨을 좀 닦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빨을 또 뽀독뽀독 닦아줘야 되거든요. 예. 바로 이빨 닦으러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탈모 중에 안 좋은 탈모는 바로, 예, M자 탈모가 될 수 있겠죠. M자 탈모는 답이 없습니다. 예. M자 탈모만큼 답이 없는 탈모는 없습니다. 네. 헤이 구글, 침실 조명 켜.
철구 유튜브가 하락세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오줌 좀 싸고 오겠습니다. 오줌 좀 쌀게요. 오줌 좀 쌀게요. 예. 오줌 싸는 소리는 들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마이크 잠깐 끌게요. 아 정말 양호십니다 형님들. 예. 덩치가 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저 같은 빅맨들은 방광도 크기 때문에 와 정말 한 2리터 갈겼습니다. 살 1kg 빠졌을 때. 바닥을 좀 청소를 해줬고요. 아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녹이 슬었네. 안 되겠다 랄프야. 랄프야, 시크린 좀 갖다 주라. 야, 이 방 소리 존나 나는데? 이 방 제대로 문 닫은 거 맞아? 야, 아이고! 야, 이거 아니지, 야, 랄프야.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어떡하니? 세 번, 따다닥. 아 아줌마한테 청소할 때 문 좀 열지 말라 그래. 오 쉣. 시크린 좀 줘 시크린. 아 청소할 때 원래 문 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랐고요. 바로 불 켜주고요. 야, 이 발판 같은 것도 아유. 형 굳이 잔소리 안 할게. 이 고추 만진 손이기 때문에 바로 씻어줘야 돼. 안 그러면 바로 예.
시크는 있어? 시크림, 시크림. 시크림이 진짜 여러분들 목 제거하는 데는 왔다요, 왔다. 선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티크림. 아, 티크림, 티크림. 저기 녹 있잖아, 녹. 저거 지워야 돼. 티크림, 티크림. 시크림이 아니라 티크림. 아, 여기 라이트 너무 많다. 한번 챙겨봐야겠다. 재떨이 300. 저거 지워져, 바로 지워져, 얘들아. 진짜로. 써서 버리셨나봐요. 진짜? 네. 하나 또 사야 될 것 같아. 하나, 하나. 네. 저 지금 문질러도 안 지워지려나? 어디? 어디? 아, 요거요? 응. 어, 어, 어. 땅바닥 저거, 저거. 저거? 응. 욕실 세정기라고 하시려고 해. 되겠어? 뭐가 근데 변기 쓰는 거냐? 어?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변기 쓰는 거예요? 응. 실패. 응? 실패. 일도 안 좋아져? 네. 어, 좀 끓여놔야 될 것 같아. 깨끗해. 대훈아, 사랑해. 자, 세안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세안.
랄프야! 형, 그 쓰던 수건 좀 줘봐봐. 어떤 거야? 쓰던 수건. 넣어버렸는데. 어? 아니, 머리 한 번밖에 한 번밖에 안 닦은 수건을 그렇게 해보면 어떡하니? 형이 바닥에 던져놓으니까 제가 넣을 수밖에 없네. 지는 몰리다. 아, 새 수건 꺼냈어야 되잖아. 윤태웅, 부족한 게 뭐야? 응? 부족한 게 뭐야? 말해봐. 말해! 없어? 나도 알아. 39층에서는 머리 아프지 않냐고?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게 왜 있어? 아, 물파스 아니야. 이거 탈모약이에요. 대가리 이렇게 바르는 거. 탁탁탁탁 치는 거. 왜? 내가 부러워? 너도 해, 삭발.
프로페시아 지금 안 먹어. 아보다트로 바꿨어. 게임 방송에 나갈까? 야들아. 방송 나 또 갔나 본데? 안경이 여기 있네. 원래 같았으면 랄프 시키는데 그래도 이런 건 내가 챙겨야지. 아 무슨 공포야. 공포게임 재밌는 거 나오지도 않았어. 일단 스팀 게임, 종합 게임 그런 거는 사이버펑크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손 안 대려고.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냥 끄고 혼자 방송이라. 아, 혼자 게임하라고? 어몽어스? 야 그거 마피아 게임이잖아. 응? 이모티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탈모약 말했잖아 아까. 탈모약이라고. 아. 미녹시딜.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모바일에서 바로 PC로 넘겨주는 걸 할 테니까 나가지들 말고 들어올 거야? 효과 있냐고? 효과 있어? 어 효과가 있으니까 약이 나온 거겠지? 어 오케이 얘들아. 이 소리가 음악이 되고
오케이. 이 시간에 왜 게임 방송 켜냐고? 아까 방송 튕겼어. 어. 그래서 그런 거야. 뭐가 불만이야? 응? 시청자 안 나올 텐데 상관없어. 어. 콘텐츠 때 잘하면 되지. 안 그래? 안 그래? 무엇이 걱정이야? 응? 랄보야, 920 이거 선 정리했냐? 920 이거 선 정리했어? 와, 바람 존나 부나 보다. 소리 뒤지네. 깜깜이에요. 캠은 좌회전을 움직이기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뒤쪽으로 빼가지고 이어놨어요 그대로. 어,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똑같이 돼 있어요. 아니, 브리오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달자. 아, 거기 하면 전력 때문에 또 안 터져. 직방으로 보내기 나아요. 제 말을 920은 상관없어. 여기 캠 하나도 안 꼽아게 놨기 때문에. 아니, 제 말을 들어야 돼요. 제 말 한 번만 들어줘.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사실상 있잖아, 요것도 지금 안 꼽혀 있고 이거 지금 이거밖에 없어. 그럼 된단 말이야. 응? 부탁 좀 할게, 알부씨. 랄프 성장속도 대박이네. 아는 게 많노. 그지, 랄프가 아는 게 많지. 근데 그 아는 걸 누가 가르쳐줬겠냐? 랄프야, 누가 알려줬냐? 너 그 무지하던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정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방송 장비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팁들을 누가 알려줬니? 답정 아닙니까? 바로 형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형님이십니다. 똑똑해. 예. 정말 똑똑해.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알아낸 그런 모든 팁들은 전부 랄프에게 전수해줬습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미치지요? 예예예, 예, 예. 제가 꽂겠습니다. 꽂아주고 있어. 예. 선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꽂고 잘 되나 확인해보고. 잘 됩니다. 바로 들어옵니다. 자, 잘 됩니다. 게임씬으로 와서 한번 뛰어보세요. 장신한테 아,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왜 제 말을 안 들어야 되나? 잠깐만, 제대로 안 꼽은 거 아닐까? 아니, 이게 안 될 리가 없는데? 다른 포트에 꼽아볼게요. 허브가 중국산 제품이라. 원래 같았으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깜빡깜빡 거리고 안 들어오네, 랄보야. 그죠? 힙합을 꽂아야 돼. 전력이 부족하니까 힘이 많이 먹어요. 아, 아니 잠깐만,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다른 선 다 뽑아볼게.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맞지? 네가 봐도 좀 아닌 거 같지 않아 이거는? 자, 이거 졸라 얼탱이 없네. 야,
웃긴다. 캠 종류는 꼽으면 되지 않겠.. 안 되겠다 야. 어, 자.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예, 너무 지금 태풍 때문에, 태풍 영향 때문에 좀 많이 저거하네요. 거시기 하네요. 비켜주십시오. 들어가야 됩니다. 야, 근데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에어컨이? 에어컨 실외기 쪽 문 열려 있나? 거기 문 열어놨지? 당연히 열려 있죠. 캠 잘 들어오네. 920도 윈도우 3 윈도우 저거로 작동하나? 아니, C 타입으로? 2.0. 2.0인데도 이게 안, 작동이 안 될 정도면 얼마나? 캠이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캠이 은근히 전력을 많이 먹어? 그 허브가 불인 것 같습니다. 좋은 거야 이거. 4만 얼마짜리 허브면 좋은 거지 이 사람아. 그리고. 불 안 써도 될 듯? 아 씨, 화면에 인반결 켜져 있네. 바로 꺼버려야 띠? 바로 끄고요. 랄보야!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일로 와봐봐. 피시야, 이거 앞에다가 다 꼽은 거야? 네? USB 어디 꼽았어? 위에 두 개. 위에 얘네 둘? 네, 캐모 위에 두 개. 얘는 뒤? 선이 안 잘려가지고. 그럼 얘는 지금 방송용 PC는 뒷공무늬에 USB 두 개 들어간 거야? 아니죠, 훨씬 들어가죠. 두 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 두 개 들어가 있고 C타입 하나 들어가 있어. 허브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허브가 허브 꼽히는 데 있잖아. 네. 그게 지금 좀 저기한 것 같아. 원래 있던 자리에 꽂았대. 이것도 꼽아서 다른 데 꽂으면 또 무작동할 수도 있으니까 꼽아볼까요? 허브를 거기다 꼽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위에가 3.1인데. 3.1이야? 네. 3.0에다 꼽아야지. 3.0이 없어요. 전부 3.1이야? 이런 샤발. 오케이 알겠어. 3.0, 3.1을 꽂아도 돼요. 아래 거 위에 꽂으면. 뭔 얘기하냐면 얘들아 요거야. 위에 거 아래 꽂아도 돼요. 요거 쓰는 거야. 요거 뒤에 요거 미안한데 안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킬려면은 킬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여기서 바로 PC로 넘길게요. 전자녀 되고. 무슨 게임 할 거냐고요? 뭐 하라는 게임 하겠습니다. 공포 빼고요. 예. GTA? GTA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어몽어스는 안 하겠습니다. 예. 히히, 마피아 찾아라 이들아. 히히히, 저 녀석 방해해버려. 안 해. 안 한다고. 미친. 해보면 재밌겠지. 해보면 재미없는 게임이 어딨니?
내 어몽어스는 친구가 없어서 안 하는 거야. 친구가 있어야지. 친업진 게임 안 할게요. 친구 없는 찐따들은 못하는 게임 안 하고요. 그렇다면은 베루베루 모든 게임을 할 것인가? 같이 골라보도록 합시다. 크로마키 좀. 크로마키. 방송 좀 옮길게요, 여러분들. 야, 이 채팅창도 예전 걸로 완전 돌아와 버려가지고 그런지. 어떤 거요? 저 이거 채팅창, 이거 프리샷 채팅창. 맞는데요? 이거 아까도 이렇게 했어요. 아니 너무 너무 조그매. 이렇게 안 나와 원래. 튕기기 전에도. 더 컸어. 더 컸대니까. 그거 눈 눌러가지고 다시 켜세요. 눈? 이거 이걸로 키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이게요? 이 창 지금 이상하게 잡혀 있네. 네. 그 창이 잘 이상하게 잡혀 있어요. 아, 아까 방송 하나 터져버려가지고. 유지를 꺼보실래요? 비율 유지. 그리고 얘로 맞춰보는 거지. 얘로요. 어, 이렇게 이렇게. 얘로 맞추기도 편할걸요. 얘 맞춰도 바뀌지 않았나요? 알겠습니다. 이거 해봐요. 비율이 상해서 이게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크로마키 해놨고 바로 넘기면 되는 거지. 좀 멀어져 있나? 캠 이거 맞잖아. 네. 뭐가 멀어져? 저기 좀 안 잘라서 그런가 봐요. 사이즈가. 아니, 크롬밖에 다 안 가려져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야무지게 잘라. 좀 뒤로 해도 돼. 뒤로 좀 빼도 되고. 딱 한 가운데로 뒤로 해서 그렇게 빼는 걸로. 야무지게 잘라 주세요. 딱 좋아. 딱 좋아. 딱이야. 딱이야. 좋아요. 아, 느금마 엔터테인먼트 방송 중이라고? 네, 담양오리를 언급할지 몰랐다고? 나도 모르게 나온 건데? 나는 보는 방송이 되게 많아. 나는 딱 내 하루, 내가 내가 하루가 인방. 그러니까 내 인생을 약간 좀 한 세네 가지로 지금 나누자면은 인방 게임 그 정도? 세 가지. 딱 세 가지. 나름이 이렇게 네 개. 이렇게 해서 4개. 영화 테넷 아직 안 봤어. 아, 오늘 테넷 보러 갈까? 그것도 괜찮을 듯. 오늘 테넷 보러 가도 괜찮을 듯. 영화 한 번 보면 모른다며. 그 영화는 이 논란식 영화, 거의 메멘토급이라던데. 이또 반전 영화의 또그 저거 아니겠냐? 맞지? 머리 아파지는 영화. 나 그런 영화 좋던데. 좀 뭔가 생각 같은 거 하기 싫어하는 빡대가리 새끼들은 영화 그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하지. 근데 내가 누구냐 얘들아. 어? 아프리카 이동진이잖아. 어?
정말 좋아하지. 조명을 한번 싹싹 켜고 이렇게 뭔가 좀 얼굴이 저기하게 나오네. 캠에 빙신같이 나오네. 얘들아, 나 얼굴이 너무 빙신같이 나와. 캠에 어떻게 생각해? 어? 그게 네 얼굴이라고? 아니야? 캠 맞추는 중. 아, 너 얼굴이 너무 불긋불긋하게 나. 존나 맘에 안 드네, 캠. 아, 샤발. 어? 의지 괜찮다. 맘에 들어. 오, 맘에 들어.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오, 좋아. 얼굴 맘에 들어. 오, 잘 나온다. 오케이. 남캠이라고? 자, 일단은 얘들아, 설정 몇 가지 만질 것이 있다. 요것만 하겠다, 내가. 단축키만 몇 개 만질게. 됐어? 됐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여러분들. 예. 바꿀게요. 바로. 잠깐만, 이거 넘길 때 어떻게 넘겨야 되지? 라이브야! 이거 어떻게 넘겨야 돼? 하십니까, 선생님? 이어지잖아요. 바로 되는 거야? 이어지잖아요.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신기술. 진짜 아프리카 좋아졌다. 신기술. 잘 들려요? 잘 들립니까?